아이고, 그 차림으로 신혼여행을 마쳤어야 되는데 경찰서에 와 계셔서 어쩌나? 본론이나 얘기하세요. 유강남 씨, 알고 계셨죠? 황청길이 사기치는 거. 결혼까지 할 사이에 모를 리가 없잖아요. 최근 한 달 동안 매일 만나셨고요. 대답 안 해도 돼. 처음엔 몰랐어요. 처음엔 몰랐다. 그럼 나중엔 알았다. 그건 아니죠. 알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. 처음에 몰랐다고 하는 건 나중에 알았다는 말 아닌가요? 변호사께서 국어 공부 좀 다시 하셔야겠네. 그게 사실은... 잠깐만요.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래? 내가 아는 선에서 다 말하려고. 네가 뭘 아는데? 너도 속은 거잖아. 내가 말할 때까지도 몰랐고. 확인했어, 어젯밤. 사기라는 거 알았어. 조용히 해. 넌 아무것도 몰랐어. 지금 경찰서에 와서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거야.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. 나 같은 건데 신경 끄고 당신 갈 길 가. 난 죄 지은 거 맞고 지은 대로 벌 받을 거야. 대체 왜 그래? 아버지 생각 안 해? 동생들 생각 안 하냐고? 너만 두 손 두 발 털면 그만이야? 가족들은 어쩌라고? 그럼 어쩌라고? 발 뺄 재간이 없는데. 사실대로 말해야지. 난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난 오늘부터 이강남 변호사야. 넌 내 의뢰인이고. 변호사 선임은 저 없어.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으세요, 이강남 씨. 지금부터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.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. 지금부터 묵비권 들어갑니다. 따라오세요. 지금부터 제 의뢰인은 헌법 12조 2항, 형사소송법 200조 2항, 289조에 의거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로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. 이렇게 죽고 못 살 거면서 이혼은 왜 하셨대요? 아니, 궁금해서요. 진짜로. 농담 아니고.